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파렁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것 중에 제라늄 관련해서, 특히나 리갈 제라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리갈 제라늄 쉽게 삽목하는 방법, 이래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때 그 동영상 보시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엄밀히 말하면 한 7개월쯤 지났는데요. 이 7개월 후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리갈 제라늄이 그 사이에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얼만큼 자라있는지 그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혹시 이 화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7개월 전에 삽목할 때 썼던 바로 그 화분입니다. 그 사이에 어디 뭐 분갈이를 한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대로 길렀거든요. 제라늄이 정말 번식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7개월 전에 삽목할 당시에 제라늄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요. 삽목할 때 성공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이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삽목할 제라늄의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제라늄을 삽목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관리를 못 해줬던 상태여가지고, 암튼 그때 당시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은 제라늄을 삽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삽목에 성공을 해서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한테는 세상 쉬운 제라늄인데 간혹 가다가 댓글들을 살펴보면은요, 제라늄 삽목을 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구멍도 뚫어서 상처나지 않게 심어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애지중지도 없어요. 그냥 흙에다가 쿡쿡 꽂으면 끝! 끝이거든요. 그래도 삽목 너무 잘 돼서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께는 너무 안 된다고 하시니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삽목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이 눈퍼렁 스타일로 작은 것서부터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영상에다가 올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삽목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삽목해놓은 영상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속의 제라늄은요, 삽목하고 나서 2주가 흐른 뒤입니다. 7개월 전, 그러니까 삽목할 당시 삽수의 개수가 한 6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주 지나고 나서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모두 다 삽목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시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쪽에서 연한 새순들이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거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암튼 삽목은 거의 다잘 돼서 성공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때 제라늄이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한두 가지 정도 실패하고 나머지가 살았는데요. 원래 다른 때는 정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되거든요, 삽목이. 암튼 이 삽목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 후로부터 또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 사이 키도 많이 커졌고요. 이렇게 가만 살펴보시면 잎대와 줄기 사이에서 겨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삽목한 가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삽목을 했는데도 자라는 속력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벌써 겨순이 더 많이 자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진딧물 퇴치할 때 사용했던 영상이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어서 봤는데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진딧물에 무슨 또 해충에 공격해갖고 잎도 다 뜯겨먹고 했는데도 참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무사히 잘 자라줘서요. 어느새 또두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 이 화분 익숙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삽목하고 나서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요. 어김없이 같은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삽목하고 나서 4개월쯤 지나면 어느 정도 커 있을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란, 따란, 딴딴딴딴딴딴딴.
이만큼? 설마요. 좀 더, 요만큼? 이미 눈치채셨죠? 따란! 네, 4개월 만에 이렇게 이쁘게 다시 꽃을 피워줬습니다. 중간에 진딧물하고 애벌레가 뜯어먹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더 풍성하고 더 빨리 꽃을 피워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삽목해서 겨순 나오자마자 자기 몸집만한 꽃을 이렇게 소담스럽게 피워주고 말이죠. 정말 너무 이쁩니다. 얘네들이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워주니까 요즘은 제가 이 리갈 제라늄의 매력에 아주 그냥 홀딱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눈퍼렁의 영상 보시고 또 리갈 제라늄 집에 들여놓으시는 분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강추, 적극 추천드려요. 이 리갈 제라늄은 기르기도 쉬운데 꽃도 화려하고 이뻐가지고요.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암튼 집에 들여놓으시면 기르는 재미, 꽃 보는 재미, 번식해서 늘리는 재미까지 해서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확실하게 충족시켜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요. 간혹 가다가 이 눈퍼렁한테 뭐 식물 구입처 문의라든지 분양 문의 해주시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LA에 살기 때문에 한국 실정은 제가 잘 몰라요. 대신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도 그렇고요. 한국 이름도 그렇고요. 리갈 제라늄 임페리얼입니다. 임페리얼 리갈 제라늄이라고 서치하셔도 되고요. 리갈 제라늄 임페리얼이라고 서치하셔도 됩니다. 가끔 랜디 제라늄이라고 이름을 정정해서 알려주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셨는데요.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인가 싶어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보통 리갈 제라늄한테는 크고 화려한 꽃이 피는 품종하고 작은 꽃이 피는 크리스펌 계열로 나뉘는데요. 한국에서는 크리스펌 계열인 엔젤 아이스 랜디라는 품종이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그냥 리갈 제라늄도 랜디 제라늄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임페리얼은 리갈의 임페리얼까지 이름에 붙을 정도로 제왕의 꽃이라고 할 만큼 꽃도 크고 화려한 대신에 랜디 제라늄은 임페리얼보다는 조금 꽃송이가 작고 잔잔한 꽃이 피거든요. 그거 알고 원하시는 취향껏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라늄들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좋아하는 적정 온도가 21도에서 25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지면은 제라늄은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삽목이든 뭐 이런 거를 가을에 하는 거를 선호해요. 왜냐면 봄부터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해서 꽃을 피기 시작해서 뜨거운 여름 되기 전까지 계속 펴주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가을에 삽목해서 겨우내 몸집을 또 키워주고 그래서 봄이 오면 여름 오기 전까지 온전히 꽃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봄에 삽목을 해가지고 꽃을 막 그렇게 길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첫 꽃을 시작으로 해서 여름 오기 전까지 한 달 넘게를 계속 이렇게 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LA도 여름이고 해서 꽃이 피는 거는 멈춘 상태인데요. 뭐 흔히 말하는 휴면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휴면기라고 해서 아예 성장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제라늄이 꽃이 지고 나서 지금 두 달이 지난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이만큼이나 자라 있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제라늄에 꽃 폈을 때 등치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지난 오늘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너무 커서 화면에 다 안 담겨요. 제가 조금 뒤로 빠져서 전체 샷을 잡아볼게요. 많이 자랐죠? 네, 제 손하고도 한번 비교시켜 드릴게요. 랄랄라, 정말 많이 자랐죠?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위에서도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자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더 많았는데요. 이 중간에 너무 빡빡하게 자라는 바람에 이 중간에 걸 하나 빼서 따로 심어놨거든요. 따로 빼서 심어놓은 거는 제가 실험 삼아 화분이 아니라 노지에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LA는 한국처럼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 그래서 이렇게 노지 월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지에다가 심어봤어요. 아, 제 손하고도 한번 네, 크기가
예, 이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화분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다가 옮겨서 심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노지에서 자란 거, 그리고 또 화분에서 자란 거 어떻게 또 다른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엔 실험 삼아 진짜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제라늄 삽목해서 지금까지 장장 7개월의 여정을 한꺼번에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눈퍼렁이 들려드리고 싶은 제라늄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보자를 위해서 제라늄 꽃대 자르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거 영상 보셨죠? 그것처럼 제가 가려운 데를 싹싹싹싹 긁어드리는 영상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눈퍼렁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사공의 백노래 가물거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루